하듯 공중에서 90도 회전합니다. 이어 마치 착륙하는 것처럼 땅으로 향하더니 조종석부터 그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추락상공이 아프가니스탄이었다는 점, 사망 승무원 7명 전원이 미국인이라는 점, 추락한 화물기에 미군 장갑차 5대가 실려있다는 점 때문에 테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은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당국은 탈레반 주장을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미 연방항공청도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한 단순 사고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일반 화물기는 이륙 후 5분여 동안 천천히 고도를 높이는 데 반해 이 화물기는 지상 공격을 의식해 고도를 2배 가까이 급속히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대당 12톤이나 되는 장갑차들이 한쪽으로 쏠려 추락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It's caused that accidents before is that when the airplane is rotated with the nose up, the cargo moves aft if it's not properly secured. 그러나 화물기의 군수용품은 공학 기술을 동원한 정교한 방법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